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사는 최준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대는 사일러스예요. 저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정복자를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여럿 있는데요. 상대팀 5명이 전부 물몸일 경우가 바로 그중 하나이죠. 자, 자세한 것은 이 게임에서 보시죠. 이 빠져나갈 거라 생각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누구도 친구나 사. 장난은 여기까지야. 카마를 쓸지 단독을 쓸지는 기분 따라. 아군을 다녔습니다. 이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아. 전쟁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차가운 강철과 목표물, 이건 어디 막아 보시지. 어때, 감이 좋나? 겨우 이 정도였다니. 케인, 잘생긴 애들은 꼭 하자가 있다니까. 적에게 반했습니다.
시련은 막을 수 없지. 난 거짓말 때부터 칼슘법을 배웠다. 넌 죽고 난 살아. 이게 바로 균형이지. 용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이쯤에서 그냥 끝내야겠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